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우재입니다. 아, 오늘도 이회진,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왔을까? 이분이 여기 왜 어떤 경로로 매번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오늘도 그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랑은 뭐 다행히 구면이고 여성분한테 내가 이런 거를 좀 느끼면 좀 그렇겠지만 투샷은 웬만하면 좀 그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소희 씨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패스트포워드라는 곡으로 컴백을 2년만에 하게 된 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패스트포워드. 아, 뭐 이거 뭐 첫 번째 질문으로 늘 드리는 건데 어떤 이게 누구 의견이에요? 나 그게 늘 궁금해. 저의 의견? 진짜? 진짜요? 네. 짤로도 너무 많으시고 엄청 뜨는 거예요. 아, 이상한 거 많이 뜨죠. 엄청 네. 떠요. 그래서 그냥 네. 그 에피소드를 안 봐도 에피소드를 아. 알 만큼 너무 많이 봐서 꼭 나가야겠다 싶어서. 아, 그렇게 또 접하셨구나. 근데 네. 그렇게 접한 분들이 보통 그 저를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안 보더라고요. 완전 그냥 인간 D. 그쪽으로 말해. 아, 왜냐면 저번에 마녀사냥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놀랐던 거는 제가 소민 씨를 TV 프로그램으로 네. 혹은 뭐 무대에서 본 지가 전 진짜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어, 맞아요. IOI 네. 때부터 이제 봤으니까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2016년. 7년 전이에요? 저 16살 때 데뷔했어요. 그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지금도 22이라 그랬잖아요. 네. 나 22살 때, 그니까 이 삼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 삼촌이 22살 때. 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6년생입니다. 몰랐어요? 몰랐어요. 태어나고 중2. 완전 중2병. 아니지. 태어났을 때가 2001년도가. 그쵸. 아, 중2. 그니까. 저는 중2 때 아무것도 아닌 학생이었어요. 어떤 안에 버튼이 있어요? 그 나오는 버튼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럼 뭐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친구들이랑 막 노는 스타일도 아니고 팔 없이 잘 지냈다? 어, 그렇죠. 아.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는데 이거를 송유나 이모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또 네. 했는데 네. 좀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예전 해프닝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막 저를 너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도 나 컴백하는데 네. 다 왕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아,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나 괜찮은데. 아, 그럼 여기서 네. 그 오해를 한번 푸세요. 저 괜찮거든요. 제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 네. 이제 노래 나왔고요. 그 왕따 괜찮고요. 저 강인합니다. 네. 뭐 아까 하던 얘긴데 16살 때부터 지금 본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약간 음방 가면은 네. 제가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아, 선배인데 어리구나. 그 인사를 받는 저도 아니면 제가 하는 저도 이게 서로 좀 어색하다 해야 돼. 아, 이거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초점을 소민 씨가 네. 네, 봐봐. 손을 보고 있잖아. 근데 손 뒤를 봐봐요. 그거 알아요? 네.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 A4 용지를 두고 네. 그 뒤에 뭐 핸드폰이나 뭐나 이렇게 둬요. 네. 그리고 그 살짝 각도를 틀잖아요. 네. 그럼 거울은 이것까지 잡는다요. 야?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니에요. 네. 거울은 딱 이거를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울에 A4 용지를 가지고 뒤에 뭐 이렇게 숨겨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거울에 이것까지 반사가 돼요. 어? 왜지? 내 말이 왜 이것까지 보이냐고. 귀신 믿어요? 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귀신이 왜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 넓은 세상에 왜 우리만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인정해. 외계인은 물리적으로 어떤 행성에서 생겨난 네. 생명체니까 우리도 지구라는 환경에서 생겨난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발을 딛고 있고 맞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 네. 자, 소민 씨 잘 들어봐요. 지구는 미친 듯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 근데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럼 걔네가 우리 앞에 나타나려면 반대 방향으로 겁나 빨리 뛰어와야 돼. 아, 근데 걔네 말도 반대말로 하잖아요. 소름. 지금 개소름. 말을 반대말로 반대로 해요? 몰라요?
어떻게 몰래? 자비나 일단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주도문을 배웠대요. 배웠는데 그 귀신이 그 주도문을 거꾸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와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리셋 계속 하는 거지. 어 완전 사람 또 왔어요. 아 내가 왜 이상하게 자꾸 뭔가 그 어떤 긁히는 느낌이 드나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연예계 대표 그 ENFP 저요? 네. 네. 그죠?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책임을 질 것도 많아지고 그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네. 전 제가 TJ가 나오는 성향이 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MBTI를 다시 해봤죠. 다시 해봤는데 그냥 여전히 ENFP. 네. 소미야, 여보세요 소미야. 나 지금 차 사고 났어. 어떡해? 어딜? 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미 씨가 ENFP인데. 그쵸, 저 T 있죠. T 쪽에 많이 좀 이렇게 가까워져 있는 F. 그러니까. F51. 나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많이 그걸 좀 이성적인. 저 보통이면은 많이 다쳤어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어디서? 약간 이렇게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대화들로 내 이제 연구가 되잖아. 경험이. 엄청 쌓이면 T쪽으로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용생. 융용생이요. 86용생. 86용생. 범띠입니다. 용띠가 아니고. 저희 아빠도 범띠인데. 아버님이랑 제가 더 가깝네요. 그렇죠. 우와. 나는 어떤 나이인 거야? 신곡이 지금 방송 나갈 때는 발매가 된 지 이제 4일 됐는데 네. 아,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나올 때부터? 아, 살짝 짐작은 했더만. 네,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엄청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셨어요? 혹시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1분 22초가 딱 피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그 여기 터치가 있었어요. 뮤비는 어떠셨어요? 뮤비요? 네. 뮤비가 화려하던데요? 그리고 와 나는 CG 보고 깜짝 놀랐잖아. 맞아요. 저 네. 이번에 처음 CG 넣었는데. 와 그리고 안무가 고깅이랑 또 뭐가 들어가요? 테크토닉. 테크토닉? 아, 삼촌이 또 젊었을 때. 그 살 때죠. 테크토닉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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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거 난리 났었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 보는 장르였거든요, 저는. 아예? 아예. 저희 회사 오빠들이 다 아, 소미야 그 느낌 아니고 이런 느낌이야 하면서 다 같이 추는데 다들 똑같이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느낌은 뭘까 하면서 계속 연습은 했는데 뭐 제가 뭐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좀 알려드리자면 네. 업다운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그 뒤꿈치 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요? 제가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서. 테크토닉은 기본적으로 이 바운스예요. 이 바운스 빰 빰 빰 빰 빰 잘라 이씨 넣으면 뒤질 줄 알아. 저는 또 초딩 때는 셔플 댄스 유행했어요. 초등학생? 빰빰빰빰빰빰빰. 그게 초등학생. 혹시 그럼 잉여 댄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건 뭐예요? 아 잉여 댄스 모르는구나. 이런 거예요? 에이 잉여 댄스는 아 나 보여드릴게요. 아 나 저기 좀 영감 얻으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 보여? 방금 들었어요? 와 존나 멋있다 이거 들었어요? 관객 우와. 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직도 귀신을 안 믿어요? 어때요? 우와. 다음 앨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재밌다. 전 옛날 사람 시대 좋아해요. 옛날 사람 시대. 그래서 제 신곡은요? 아 우리 신곡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 노래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람, 완벽한 이상적인 이상형을 꿈꿔요. 근데 이제 꿈꾸는데 한 번도 만나질 못하죠. 아 어떻게 하면 너를 만날 수 있니? 하다가 fast forward. 빨리 감기를 해버리는 거야. 빨리 감기를 해서 그 남자를 만난 순간으로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휴 이거 그냥 시간에 맡기자. 맞아요. 시간을 돌려버리면 언젠가 만나 있겠지. 완벽한 정리. 근데 보통 소미 씨 그 가사를 보면 당당하잖아요. 머리 위에서 놀고 막. 그런 가사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매력을 느끼죠. 그럼 완전 그거에 맞는 노래가 하나 더 나오는데 타이틀은 아니지만 노래 제목은 개별로예요. 수록곡으로 나오는구나. 네. 너는 악몽이야.
지옥불에 떨어져라. 나이트메어. 길 가다가 넘어져라. 통장 잔고 바닥나라. 어. 아끼던 거 고장나라. 어. 여자친구 바람나라. 가사예요. 저주. 저주. 너 진짜 개별로니까. 그 우리가 코너가 있어요. 네. 주우재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네. 라는 코너인데 요거는 팬분들이 물어본 거니까 성심성의껏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Can you describe your comeback with three emojis? 악마, 천사. 어? 악마와 천사? 악마, 천사. 다 가지겠다? 그쵸. 어어. 그리고 메롱. 그냥 전체 앨범을 앨범 좀... 표현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How do you feel about 영어가 많네요. Being How do you feel about being named as Korean Barbie? 아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바비 인형 누가 해? 전소미가 하지. 사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한데. 네.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네. 진짜 마고 로비랑 아메리카랑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네. 인터뷰까지 하게 네. 되는 네. 자리까지 오게 됐지만 네. 아직 저를 네 안녕하세요 바비 인형 소미입니다. 이거 조금 원래 근데 성향상 ENFP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남들이 해주는 말은 좋아요. 근데 3인칭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거 좀 어려워요. 아 진짜 오글거리는 거 좀 어려워. 그 내가 막 나를 치켜 세우는 거 이런 거 좀 힘들어. 그건 스스로 하는구나. 하는 건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좋다. 한국의 바비로 불리게 된 소감은 어쨌든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뭐라고? 소민님의 팔굽혀펴기 대 우재님 무릎대고 저는 그냥 바뀐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질문이 왔다고? 그 차전에서 댐 좀 해주세요. 그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시키진 않을 건데 뭐 짐에서 운동하고 할 때 팔굽혀펴기도 몇 개 정도? 좀 치죠. 몇 개 정도?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아 그만할 때까지?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무릎 대고. 무릎 대고? 나는 무릎을 대본 적이 없어 이 사람아. 정자세로 4, 50개나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아니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이게 미디어가 만드는 폐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데 보세요. 보세요. 엉덩이 내리지 않습니다. 50개 하시는 거예요? 50개요? 5개만 해볼까요 일단? 자 이렇게 저는 이 정자세로 한 40개는 합니다. 아 재미없다. 어쨌든 나 팔굽혀펴기 했고 솜씨 안 했어요. 내가 이겼죠? 자 무슨? 5개? 아 하지 마 빨리 말려요. 진짜 많이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실제로 보니 6개? 주우재는 탄탄하게 말랐는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딱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서 물어보시는 게 좀 네. 어렵네요. 만약에 닭이 있어요. 그럼 닭에서도 가장 짠짠해 보이는 게 저는 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닭 그 네. 치킨 시켰을 때 네네. 보여지는 게 닭다리 딱 이렇게 튼실 통실 뭐 한데 목이 진짜 짠짠하잖아요. 뭔가 딱 그런 몸이에요. 닭 치킨 목 같은 몸이라는 거. 닭 목 뭔지 아시겠죠? 그런... 이게 진짜 막 탄탄함에 놀랐으면서 돌려서 최대한 안 좋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봐. 그래도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죠? 아직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결혼 빨리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커플들 나오시는 프로그램 MC를 했다가 이제 그 생각이 접히더라고요. 아 제가 연애에 참견하면서 그 생각을 다 접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남의 연애하는 걸 많이 보면 안 돼요. 정말 특이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 있죠. 지금은 조금 그게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 뭐 결혼을 만약에 진짜 지금 당장 하고 싶으면은 패스트포워드 해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괜찮았다. 자, 뭐 주우재와의 팔씨름 이런 거 있는데. 그 진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걸로 할게. 근데 당연히 좀 지겠지. 이 팔씨름 다르거든. 난 지금 다리 꼬고 할게요. 다리 꼬고. 그 두 손가락으로 한다며요. 이걸로 할게요. 갑자기. 손가락에서 나 손가락에서 뼈가 부러진 소리가 나는데? 근데 뭐 요거는 좀 기분이 아프네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
자, 지금까지 벤이 누구누구 있냐면 팔굽혀펴기 대 무릎대고 팔굽혀기, 팔씨름, 요 두 분은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자,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편하게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소미가 집에서 나갈 수 없는 날이 온다면 무엇을 할까요? 집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거 좋아하시죠? 네. 저 얼마 전에 네.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오, 비가 너무 있어야지. 맞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비 맞으면 예쁠 것 같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갔거든요. 맞으려고. 근데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쏟아지는데 딱 그치는 거예요. 너무 비도 기세에 눌렸나 보다. 너무 ENFP 나온다 이러면서 비도 너무 아쉽잖아요. 비가 아인가 보다.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 제가 해바라기 샤워기 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 맞았어요. 우와, 나 무슨 다른 종족의 사람을 보는 거 같아. 집에 만약에 집에서 못 나가요. 집에서 못 나가. 네.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오. 아니면 뭐 이런 열쇠고리 만들기. 귀여운데 직접 만든. 네. 오, 진짜? 잘했죠. 이 디테일이 딱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새 긴 거 많잖아요.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이것저것 많이 재밌게 하네요. 저 진짜 잘 살아요, 시간. 혼자서. 우리 팬분들 질문하신 것들 많이 물어본 것 같고 오늘. 벌써요?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난 너무 재밌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괜찮으시기만 하다면 네. 나는 요즘 더 이따 가고 싶은데. 한 10분만 더 얘기할까요? 어떤 적이 좋아? 오늘의 TMI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약간 TMI. 저 그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그 거? 당뇨 ASMR. 당뇨 ASMR? 단거 ASMR. 나는 오, 나는 아니, 제목을 내가 헷갈렸어요. 그 초코 음료 네. 마실 때가 가장 극적인 포인트. 오늘 TMI가 그러면은 그 당뇨 ASMR. 당뇨 ASMR 보고 왔다. 아, 고맙습니다. 조회수를 또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아 이제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아 네, 이제 좀 이제... 이게 또 여운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았어요. 적절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가기가 조금 싫은데 너무 또 질척거리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네네. 영상 좋아해 주시길 바라고 제 컴백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리 보고 와주세요. 방정 맞게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하나 둘 셋 애기 신지울게 계시니까.